드리겠습니다. 우선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20대 국회는 엿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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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통과되면 21대 총선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박원순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끼들은요, 입만 열면 남 탓합니다. 아니, 이 지금 벌써 서울시장이 3선임은 12년이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20번이나 바꿨는 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탓하고 있는 이러한 박원순이는 무능력합니다. 박원순은 즉각 폐지하라! 여러분, 저 앞에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내년에 말입니다. 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재인 의도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좌파 독재 문재인은 선거 공작을 즉각 중단해라!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은 2017년 당시 대선에서 드루킹 여론 조작과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울산시장 선거 부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놈들을 우리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가짜 정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도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핵 위장 평화 시위로 지난 지방선거를 싹쓸이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검찰과 지금 국회 입법부입니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그리고 핵 위장 평화 시로 이 모든 게 선거 공작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 작태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할 건지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박태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초로 울산시장 출마 자체가 문재인이가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친문 그룹들이 알아서 총출동해서 송시장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선거 공작이고 선거 개입이고 군청 개입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청 개입했다고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는데 문재인 이 새끼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문재인 하명 수사. 저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튼 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걸 하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하여튼 문재인의 출마 권유로 인해서 임종석이, 조국이, 함정도, 김경수를 비롯해서 청와대 친문 실세들이 총동원해서 선거 공약을 만들어주고 상대 후보 하명 수사하고 온갖 선거 공작으로 이 선거, 지난 지방선거 국천 개입하고 선거 공작을 일삼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청와대와 내각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가 되는 거예요. 공수처하고 연동의 비례대표가 되면은 이것은 국민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야 정당의 선거 구도는 이미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원죄가 있는 정세균이가 국무총리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도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다시 선거 공정을 통하여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할 노력 발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선거 주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이미 민주당 당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들도 문재인 선거개표 출신 인사들이 상임위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임명이 되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우리가 24일째, 25일째 이렇게 여의도 국회 앞에 나와서 그냥 여러분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싹쓸이했을지 이제 입법부를 싹쓸이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서 자파독재, 공산주의, 반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참사 도박이 되어버리고 좌파들이 득실거리게 만든 게 이 20대 국회에서 탄핵 부역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기네들이 지도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한국당을 만든대요. 자,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을 또 찍게 만들고 이런 구도를 만들고 또 정당 투표에서는 또 한국당을 찍기 위해서 비례한국당을 만든대. 이건 도덕성을 완전히 망각한, 있어서는 안 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유한국당 탄핵 부역자들은 당장 지구를 떠나라! 뭐 간단한 구호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파독재 장부직기 원로 공수처법을 저지하자! 호남 자파연정 밀실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문재인 좌파독재 관련은 선거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아들의 대물림 공천을 위하여 민의를 저버린 문희상은 즉각 사퇴하라!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네, 이것으로서 우리 공화당 중간